골프채스 처음 했을 때의 제스처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판 4등 이상 시 2만원 미션 하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4등 이상을 거시다니. 아, 여러분 강의 시작합니다. 악마 정치할 때 했다고 육료들한테 졌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지금 곡궁업을 레전드인 이유가 상대 조합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는 템 곡궁에서 잘 나옵니다. 야생으로 가는데 서브로 뭘 가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예! 조졌다! 아니 끝났어요. 월초인이 미션의 판을 조금만 더 키워볼까 합니다. 아까 드렸던 4등 2만원 기본 깔고 등수 올라갈 때마다 만원씩 추가 어떠십니까? 홀! 아 이제 나 1등 하면 됩니까? 진짜 킹족, 귀족이 킹족인 이유가 두 개나 세 개짜리 버프 중에 효율이 제일 좋아요. 랜덤성이 있어도 좋아요. 다 이성만 맞춰놓으면 누가 받든 상관이 없어. 귀족이 워낙 많아가지고 뽑기 좋은 게 1번이야. 일단 너무 잘 나와 얘가. 자, 봐도 그냥 가던 길을 가야 하는 조합이 맞죠? 좋죠. 자, 여기에서 한번 돈을 아낍니다. 이거 여러분들 팁! 언제 돌려야 되냐? 3레벨 경험치 4 차가지고 다음에 레버 팔기 전에. 나 여기서 뽑아야 돼. 왜냐하면 그때가 1, 2, 3에서 4레벨 갈 때가 1, 2코어밖에 안 나와요. 1, 2만. 1, 2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먹을 게 많다? 그러면은 보고 하는 거고, 4레벨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내 턴이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리해서 이거 썰 필요 없이 그냥 이자 받아 먹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인 삼성 해보면 내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2성이 완성돼가지고 삼성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 3, 4렙 때 많이 돌려야 돼. 많이 돌려가지고 1성짜리를 빨리 빼먹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거, 이걸 삼성각을 보는 거예요. 아, 혹시나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삼성각이 살짝 보이잖아. 그럼 돌려보는 거야 그냥 일단. 모데카이저도 제조합에서 무슨 무조건 2성 데려가잖아. 그러니까 모데카이저까지도 한번 보는 거지. 얘 삼성은 안 돌려도 되지만, 항상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2성은 돼야 됩니다. 1성, 2성이 효율이 진짜 차이 나거든. 뭔 차이냐, 1성, 2성 효율 차이는요, 궁을 쓰고 뒤지냐 안 쓰고 뒤지냐 정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놈의 궁 못 쓰고 뒤지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1성은 못 쓰고 뒤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2성은 매지간하면 쓰고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2성을 가야 되는 거야. 뭐 엄청 세진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웬만하면 돈을 유지하고 싶은데 애매한데. 그럼 참 애매하면 한 번 더 돌려보는 거예요. 돈이 애매하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런 느낌. 랩업하기 전에 돌려야 되냐. 아니나 필요 없다. 혹은 지금 봐봐요. 지금 16이잖아. 지금 어차피 랩업 될 거잖아. 그냥 좀 기다려보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걸 봐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 공짜로 주는 걸 봐야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거 봐. 20원 이제 이자를 먹을래 돌릴래를 이럴 때 결정하는 거예요. 봐. 4레벨은 1원짜리가 잘 떠. 4레벨은 1원짜리가 잘 뜨기 때문에 지금 돌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좀 완전 이건 롤토체스학 개론입니다. 롤토체스학 개론. 자, 이것도 2성을 만들어야 되잖아. 2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려보고. 자, 이제 더 이상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왜냐? 3성 2개가 떴기 때문에 굳이 5대까지 여기서 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 이제 돈을 좀 아끼는 겁니다. 안 나오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망한다가 아니에요. 저랩일 때 가장 확률이 높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싸움인 거야. 확률. 최대한의 확률에서 뽑아 먹으세요. 지금 여기는 4성까지 나옵니다. 3성 확률 괜찮고 4성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가 2성에서 먹어야 될 거 바로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웬만하면 4정찰대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4정찰대로 어떤 식으로 완성하냐면은 제가 피로 많으니까 피가 없으면 빨리 돌려가지고 완성을 할지 랩업을 할지를 급하게 결정을 하고, 피가 많으면 그냥 돌려요. 공짜로 주는 카드에서 뭐 나오는지를 봐라. 근데 피오라는 굳이 제가 3성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뽀먹는 거거든. 지금 이자 받아먹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야, 그냥 귀족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데 귀족의 완성은 누굽니까? 케일.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귀족의 완성은 케일입니다. 그리고 귀족도 딜은 야갑니다. 왜냐? 피오라랑 루시안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피오라를 삼성을 노리려면 내가 레벨이 한 4레벨이나 3레벨인데 갑자기 피오라 2성이 두 개 떴어. 그러면 노려봐야지. 5레벨이 돼도 1코어짜리를 삼성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 나온 애들이 확실하게 내가 노려볼 만한 애고, 후반에 노리는 거는 아 이거 나오면은 씨발 어차피 망하니까 그냥 그때는 진짜 도박인 거야. 이거는 확률에 확실하게 맡기는 거고. 지금 이제 베인이랑 잘 맞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상대가 이제 뭐 있는지 좀 보긴 해도 보면 좋아요. 사실 그런 거 봐가지고 이런 데기는 야 루나는 베인인데 근데 이거 딜 약해요. 결국은 정찰 때 버프가 없는 베인은 약해요. 암살이 있나를 봐야 돼. 암살이 있으면은 유령 무의를 가는 방법이 있고,
얼심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가행도 있는데 이거 가는 거 중에 하나 또 좋은 게 뭐 있냐면 이거랑 마방망토를 치면은 얘가 단단해지면서 무장해제를 합니다. 지금 베인 같은 경우는 마나 시너지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거면은 베인한테는 무장해제를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레벨 때에서 뽑아먹을 게 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돌립니다. 애쉬 2성, 바루스 2성 약간 제가 지금 욕심나는 게 좀 있거든. 자, 그거 노립니다. 지금 그거 노리는 중이에요. 곡궁 뒤집개가 1티어, 템티어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곡궁이 1티어인 거는 맞으나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상대 보고 먹어야 되거든. 암살자가 많다 그러면 곡궁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유령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대편에 뭐 마법사나가 마법 스킬 위주의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마방망토를 해가지고 침묵검을 한 두 개 이상 만들어도 되는 거고, 결국은 유동적인 전략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냐가 이 게임의 그거라고. 좀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기에서 이제 랩업 해가지고 그 다음에 킨드레드 확률까지 높입니다. 킨드레드는 무조건 빨리 넣으면 돼요. 유령을 띄워야 되거든. 얘랑 유령이 뜨기 때문에 빨리 뜨면 손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랩업 페이지가 왔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삼성 두 개에다가 하나는 가봉이고 뭐 이래 돼가지고 크리티컬로 치고 들어오면 좀 아프긴 한데 이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얘는 이걸로 와가지고 유령 무기를 가건 아니면은 무장 해제를 주건 하나는 완성해서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미리 줍니다. 완성템이 지금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랩업합니다. 랩업 해가지고 연승도 웬만하면 유지하면 좋습니다. 연승 코인을 아예 탈 거면 이렇게 빡세게 타야 돼요. 피가 안 달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이제는 킨드도 그렇고 2성 3성짜리들 확률이 지금 30% 이상 나오는데 애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나왔죠. 일단은 템 있는 애쉬를 밀어놓고 킨드도 나와야 되고 얘들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운이 없어. 운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슬슬. 이 정도로 돌리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킨드 노리고 여러 가지 노리고는 싶은데 계속 노릴 필요 없고 한 칸 더 늘려. 그냥 돈 모아서 한 칸 더 늘려. 삼성 가렌이랑 이 애들이 시간을 잘 끌어줍니다. 지금 잘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무리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죽었네. 안 죽어요. 킨드레드 풀었다. 자, 풀렸죠. 킨드레드 뇌물 나왔고 여기 상상 거치면 제가 빙하를 섞어가기 때문에 일단 4두면 좋습니다. 킨드레드가 이제 풀릴 거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지고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귀족 코인을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는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들을 넣으면은 시너지가 좋아 보이지만 일성 3개가 들어가는데 얘랑 둘이 바꿔야 되거든. 아무리 얘가 썩었다거나 하더라도 일성은 두 마리까지야. 두 마리 정찰 때 셋이 일성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버프를 띄우지 해서 보려면은 내가 일성짜리가 많다 그럼 웬만하면 자제하세요. 일성은 스킬을 못 쓰고 죽어요. 상대가 이성이 돼요. 지배의 전령은 또 무난하게 항상 또 쓸 수 있는 선택지라 10%가 별로일 수도 있지만은 정찰 때는 원딜이 4시거든. 그 4명 가운데 하나 박아주면 혈이 쏠쏠해요. 이게 얘는 그러니까 제가 정찰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딜을 추가적으로 주는 게 제국, 검사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근데 정찰대가 제일 약간 무난하게 몸이 편하더라고. 자, 난 뭘 먹어야 되냐. 비싼 곡궁이나 후반을 대비해서 뒤집게 하나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뒤집게 다 먹혔죠? 그럼 2차로 먹어야 되는 거 일단 이거.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이거나 혹은 마방망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 곡궁은 뺏겼거든. 그러면은 마방망토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베인을 주면은 이제 베이지 스킨을 맞건 뭘 맞건 한 턴 버티고 무장해제까지 들고 가죠. 거기에 이거를 그냥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버려요. 자, 여기에서 50원을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슬슬 이거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얘들 2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바꿔주면 돼요. 자, 애쉬 2성까지 나왔죠?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냥 버프 빨리 받습니다 지금부터. 아니야, 그냥 유리할 때 몰아치자. 자, 유리할 때 그냥 몰아치겠습니다. 유리하게 그냥 몰아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지금 보면 장기전 못 가요 지금. 다 4스테이지에 벌써 피가 다 이래가지고 6스테이지 가기 전에 다 때려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10칸 안 노립니다. 굳이 막 9칸 10칸까지 안 노릴 거예요 저는. 이거 두 개 나오면 끝나요. 이거 두 개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애니비아. 항상 제가 좋아하는 애니비아나 뭐 아니면 하나만 들어갔을 때 힘 발휘하는 거 뭐 미포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안 맞으니까 안 넣고 일단 돈 모아서 랩업 합시다. 지금도 충분히 유리하거든요. 애쉬 뭐 주라 이런 얘기하는데 세지로 줘야 돼. 저는 애초에 메인에다가 템 몰아준 게 있기 때문에 고정포대 하나 설치해놓고 지금 게임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기면 고정포대라 모데카이저가 제일 뒤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비중이 있는데 얘는 붕크고 죽으면 돼. 지금 보면 1성 3이요. 1성 3. 1성 3인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가볍게 첫 게임 1승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의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수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마스를 다 즐기고 복귀했습니다.
애매하죠. 차라리 이걸로 버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시너지는 없는데 왜 넣냐 얘를. 마르 이성궁이 개좋아서 그냥 넣는 거.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거기 가잖아. 소년이 죄를 지으면 소년원인데. 알죠? 다들? 그곳에 간 거다. 자, 아까는 제가 얘한테 졌었죠. 하지만 앞 한 칸 더 늘렸기 때문에. 자, 애쉬를 주면은 인수가 나온다. 베인 구인수 되면은 세게 납니다. 근데 저는 CCD가 충분히 있는 게 전 맞다고 좀 봐서 이건 지겠는데. 자, 지금 얘한테 밀렸는데 뭐에서 밀렸냐는 거는 하나하나 지금 정찰 때 딜 부족. 정찰 때 애들 이성 만들어야 돼. 정찰 때 이성, 나르 이성. 유튜브에 악마덱 받았. 나르 이성 나오기 전에는 야소스입니다. 정찰 때 플러스 유령이 좋은가요? 자, 말했던 거 다 나왔고. 정찰대랑 좋은 게 정찰대가 얘 있잖아. 얘가 유령 정찰대를 겹치니까. 이런 덱에서 앞에 탱커 있어야 되는데 모데카이저 탱커 쓸 수 있잖아. 자, 내가 졌던 애죠 이거. 자, 근데 똑같이 내가 야소 하나 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 이거 택도 몰라요. 자, 그리고 저놈의 감성 하나를 빨리 녹여야 되는데. 자, 녹였고. 자, 궁 던지고 죽었고. 다음은 이제 얜 죽었죠 이제. 결국은 어그로 끄는 카드를, 그냥 변수 카드를 얼마나 넣느냐 싸움인데, 저는 변수 카드로 보통 넣는 게, 야수 있으면 그냥 아무식. 어, 뭐야, 끝났어? 뭐여. 실력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은 컴퓨터랑 붙어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진 놈들 중에 나한테 뒤진 놈은 세거든. 야, 내가 죽인 놈들은 꽤 세. 우원이 접수되었음. 우원이 접수되었음. 우원이 접수되었음. 1등한테 죽었음. 수강료 입금 완료. 그러하다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롤토체스 실력입니다.